근데 어제 이겼다는데. 자, 오늘 사유력이라는 거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폰으로 보여줄까? 아니다. 폰으로 하는 숙제고요. 그다음에 방법을 알려주고 오늘 숙제는 알려준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블로그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하면 이렇게 생긴 게 열릴 거고요. 네, 별표 되어 있는 거는 꼭 써야 되는 거래요. 오케이, 여기다 뭐 쓰면 되겠어요? 김나돌. 그렇죠. 홍길동이라고 쓰면 되겠죠. 선생님은 홍길동이니까. 그럼 뭐 하래요? 글을 소리내어 읽고 내용 파악 후 몰랐던 단어 표현을 단어장에 정리하세요. 오케이, 그럼 준비물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단어장. 아이고, 똑똑하네요. 단어장이 있어야 되겠죠. Okay, so do you like chocolate?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So make sure not to eat much. 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했던 것들 옆에다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면 되겠죠? 만화책 들고 와요? 예? 그러니까 숙제니까. 검사예요? 네, 검사? 여러분들이 단어장에 썼을 만한 것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단어장에 썼는 것은 체크 표시하면 돼요. 내가 because를 몰랐다. 난 because 단어장에 썼어요. melt를 몰랐다. 찾아보고 썼어요. 네,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사전에서 뜻을 찾을 때는 사전에 나오는 뜻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단어의 뜻은 달라지는데 이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찾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t to eat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not도 알고 to도 알고 eat도 알지만 not to eat이 합쳐졌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번역기 쓰는 거 선생님 상관없습니다. 번역기 써도 돼요. 맞습니다. 번역기 써서 찾아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이 단어장에 이거 찾아봤어 하는 것들, 투 머치 몰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어장에 썼는 것들을 체크하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름도 쓰고 소리대어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에 찾았는 것들을 체크 표시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누릅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인젠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문제 푸는 거겠죠. 맞습니다. What is the best tip? What is the best title? Chocolate Festival, Small Town. 둘 중에 뭐가 베스트 타이틀이냐? 뭐 이건 거 같아. 이건 거 같아. 표시하면 돼요. Okay,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Italy, in Korea. 뭔지? 난 이틀리인 것 같아. 코리아인 것 같아. 표시하면 되겠고요.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during the festival? Check all. What can you do? 인지를 고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고르란 말이죠. Check all 했으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 내용 여기에 있네. 이 내용은 없네. 있는 내용은 체크 표시하고, 없는 내용은 체크 표시하지 않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You should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during the cool fall, during the hot summer sun. 뭐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You eat too much chocolate at the festival. What will happen to you? Write down your answer. 이게 뭐예요? 주관식 문제죠.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 영어로 쓰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블라블라. 한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자유읽기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는 방법 가르쳐줬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가 잘안 되더라.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단어장이라고 거창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클래스 카드
난 클래스 카드로 쓸 줄 알아. 이런. 클래스 카드로 자기 단어장 만들어도 돼요. 근데 뭐 영타 빠른 사람들은 클래스 카드로 만들어도 되고 컴퓨터로 하면 더 편하니까 컴퓨터로. 자기 단어장 클래스 카드로 만들어서 종이에다가 공책으로 써도 되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걸 방법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난 숙제 단어 Lost for Keys에서 지난 숙제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시험하고 워크시트를 풀이하겠다는데 워크시트는 단어 제시로 하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닌데? 이건데? 그래서 워크시트들 꺼내주시고요. 준비되었지요. 오케이. 그래서 jail이 뭘 것 같아? jail. 감옥. 감옥이죠. 감옥. You will go to jail.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넌 감옥에 jail에 가게 될 거야. You will go to jail if you break the law. law겠죠. If you break the law 한다면 break the law가 뭐죠? break the law. 더블업이다. 그렇죠.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거다. You will go to jail. 만약 네가 법을 어긴다면 If you break the law. 라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거 Captain Hook did not like to follow the rule of battle. 그래서 the rule of battle이 뭐야? The rule of battle. 전투의 규칙? 그렇죠. 전투의 규칙이 전투의 규칙. 예, 전쟁할 때 옛날 사람들은 규칙을 지켰대요. 내가 먼저 쏘고 니들이 쏘고 뭐 이랬대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오케이. 그래서 캡틴 후크가 누구죠? 후크 선장. 그렇죠. 어디 나오죠? 피터팬에 나오죠. 특징은 인상착의 디스크라이브 해보세요. 여기 갈고리. 갈고리가 후크가 모자 있고, 있고 모자가 있고 안대를 차고 있고 그 다음에 what is Captain Hook afraid of? 네? What is he afraid of? 네. What is he afraid of? Afraid of? What is he scared of? 아, Peter Pan. Peter Pan? 그렇죠, alligator. Why is he afraid of alligator? 다 먹으니까. 이 손이 갈고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악어가 물어갔죠. 그래서 악어가 악어한테 물려서 그래서 후크를 갈고리를 달게 되었죠. 근데 그 손에 뭘 쥐고 있었어요 그때? 클락을 쥐고 있었죠. 클락을 쥐고 있다가 클락이 같이 악어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디선가 째깍째깍째깍 소리만 나면 후크 선장은 무서워하죠. 악어가 나타났다 생각하고. 오케이. 그래서 후크 선장은 좋아하지 않았다. Captain Hook did not like. 전투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to follow the rule of battle. 후크 선장은 전투의 규칙을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맨날 반칙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rules 하면 되겠죠. 규칙들 들어갈 때는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rul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must take care of your body. Take care of. Take care of. 돌보다. 오 잘하네요. 돌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너는 take care of 해야만 한다. 그렇죠. 무엇을? Your body. 네 몸을 잘 보살펴야만 한다. 몸 건강관리 잘해야만 한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은 뭐예요? You must take care of your body. Must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있죠? Have to. 오 잘하네요.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body. 그래서 must하고 have to 둘 다 써도 되는데 단 여기에 you가 아니고 만약에 she가 왔다 칩시다. she. 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뭐로 바꿔야 되죠. 그녀는 그녀의 몸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바꿨을 때는
She must take care of her body 해도 됩니다. must는 형태가 안 바뀌죠. 하지만 she have to는 안 되죠. 네. she have to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she has to. 그렇죠. she has to take care of her bod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결국 뭐예요? 누구하고 누구는 뜻이 똑같지만 must랑 have to는 뜻이 똑같지만 누가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I, you, we, they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I have to, you have to, we have to, they have to 해도 되지만 he has to, she has to, it has to 해야 된다는 거 he, she, it은 has로 바꿔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이외에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가 있죠? should 그렇죠. should 전부 다 뭐뭐 해야만 돼요. must, should, have to 뭐뭐 해야만 합니다 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body you must take care of your body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body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 다음 문장 we have to mow the rules at school rules at school 어디에서 해 뭐? 학교에서의 규칙. 그러면 we have to follow겠죠.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We have to follow 학교에서의 규칙을 the rules at school. We have to follow the rules. Follow the rules 가 중요한 표현이죠. 규칙을 따르다. Follow the rules. Follow the rules의 반대말이 뭐죠? Break the rules. 그렇죠. Break the rules죠. 법을 따르다. Follow the rules. 법을 어기다. Break the rules. 춤출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owed the children from every danger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을 뭐 한 여기 하다시 자리죠. 그녀가 뭐 합니다. 누구를 the children을 뭐로부터 from every danger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렇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러면 그녀는 she protected. 그렇죠. protected. protect 뭐 하다? 지키다. 오케이. protect 스펠링 틀린 친구도 있던데요. protect가 아니고 protect가 아니고 protect입니다. 알겠습니다. protect 해야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protected입니다. 그녀가 보호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모든 위험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녀는 아이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She protected the children from every danger. Protect 뭐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막아주다. She protected the children from every danger. Dangerous? 어떠십니까? 네. 이름인데요. 그 다음, I mow many books, but my sister owns only a few.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네요. 난 가지고 있다. I own. 무엇을? Many books. 그럼 나의 누이는 가지고 있다. But my sister owns. 오직 몇 권만을? Only a few. Only a few books가 생략됐죠. Only a few books. own. 뭐 하다? 가지고 있다. 그럼 같은 뜻. have. 같은 뜻이죠. I have many books, but my sister has only a few. 됐습니까? own이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I own many books, but my sister owns only a few. 나는 책이 많은데, 나의 여자 형제는 조금밖에 없어. I own many books, but my sister owns only a few. only a few. 네,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own은 자기 자신의 이란 뜻도 있습니다. Own many books, but my sister owns only a few. Okay. 그 다음 문장. The dog escaped from his. The dog escaped from his. leash. 그렇죠. leash이죠. leash. 그러면 escape가 뭐예요? escape. 도망친. 탈출하다. 탈출하다. 에이, 몇 번째 녀석? 탈출된입니까? 두 번째 녀석이죠. 그러면 뭐예요? 탈출했다 라는 무슨 형? 과거형이죠. 그 개가 탈출했습니다. 뭐로부터? 자신을 묶고 있던 목줄로부터. 목줄을 탈출했다 이 말이죠. 그 개는 도망쳤습니다. The dog escaped. 뭐로부터? From his leash. 됐습니까? 목줄을 풀고 어디 산책 갔는 모양이죠. The dog escaped from his leash.
됐습니까? Okay, escaped from his leash 였습니다. 목줄. 그 다음 문장, Don't be afraid of my dog. It is on a leash 죠. 됐습니까? On a leash, 어떤 목줄을 하고 있는, 어떤 시니까 is 붙이면 목줄을 하고 있다. Okay, afraid, 아까도 나왔는데 afraid, 어떤, 그렇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란 뜻이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러면 don't be afraid of my dog, 내게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Don't be afraid of my dog, it is on a leash, 목줄하고 있으니까 안 무서워해도 돼. 됐습니까? Okay, 나에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of my dog. 목줄하고 있으니까요. It is on a leash. Be on a leash. On a leash라는 표현입니다. It is on a leash였고요. 그 다음에 My dad will help me make dinner. 구조는 help a 하다. Make dinner. 뭐 하다? 저녁을 만들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Help A 뒤에 Help A 뒤에 하다가 오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A가 뭐뭐 하기 위하여 도와주다 아닙니다. A가 뭐뭐 하 도와주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뭘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저녁 만들다. Make dinner. 저녁 만드는 것. To make dinner. 아버지께서 날 도와주실 거예요. My dad will help me. 뭐 하는 것? Make dinner. My dad will help me. Make dinner. 도와주다. Help. 같은 말은 assist가 있죠. My dad will assist me to make dinner. Okay. 다음 계속해서. You should mop your hands. 어떤 상태? Clean한 상태. 시도 때도 없이? 아니, 네가 뭐 할 때? When you make food. 그래서 you should keep your hands clean when you make food. 그렇죠. 막 손 뭐 더러운데 손딱지 막 파다가 음식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뭐 해야만 한다. 또 나왔죠. should 하고 같은 거 뭐였더라? must. Have 또 to. 여기는 you니까 has to 말고 have to. 같은 뜻이죠. 뭐다? have to. You have to keep your hands clean when you make food. 이것도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였습니까? Keep A 하다. 하답니까?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Keep A 어떤은 무슨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A를 어떤 상태로 지키다. 그렇죠.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keep 해야만 돼. You should keep 무엇을? Your hands를 어떤 상태로? Clean 상태로. 넌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You should keep your hands clean. 네가 음식을 만들 때 When you make food. 됐습니까? Okay. 음식 만들 때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You should keep your hands clean when you make food. Okay. 그 다음 계속했어.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Are there? 한 번 뜻이에요. Are there? 있나요? 그렇죠. 뭐뭐 한 개가 있나요? 여러 개가 있나요? 뭐뭐들이 있나요? 그렇죠. 뭐뭐들이 있니? 뭐뭐들이 있다는 뭐야? 어떤 것들이 있다? There are. 뭐뭐 한 개가 있다? There is. 뭐뭐 한 개가 있니? Is 그렇죠. Is t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방이 있니? Is there a bag? 됐습니까? 그 책상 위에? On the desk 하면 되겠죠. Is there a bag on the desk? Is there 하면 뭔가 한 개가 있니? There is 하면 뭔가 한 개가 있다. There are 하면 뭔가 여러 개가 있다. 사람들이 있다. People.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니? Are there people? 됐습니다. Okay. Any other. Other의 뜻은? 다른. 뭐 any는 어떤 뭐 이런 뜻이죠. 어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떤 다른 질문사항 있나요?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Other. 다른 것. 오케이. 그 다음에 The roller coaster is 어쩌고저쩌고 You won't get hurt on it. 오케이. 그래서 get hurt 뭐 하다?
다치다? 그렇죠. 다치다죠. 다치다. want. 뭐의 줄임말? will not의 줄임말이 will not. 안 할 것이다 말이죠. 네. You won't get hurt.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You won't get hurt. 너 안 다칠 거야. You won't get hurt. 그것을 타고 있을 때 on it. Won't get hurt on it. 타고 있어도 안 다쳐. 그러면 the roller coaster가 어떻기 때문에 the roller coaster is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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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안전한. 그렇죠. 안전한. 어떤 시니까 얘랑 합쳐서 안전하다가 되고 있죠. 그 roller coaster는 안전합니다. The roller coaster is safe. 너는 타고 있어도 안 다칠 거야. You won't get hurt on it. 그러니까 hurt 하면 다친이라는 뜻이죠. Hurt 다친. Get hurt 다치다. You won't get hurt on it. The roller coaster is safe. 됐습니까? 오케이, 안전한 safe였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at are you going to mo to the dance party?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Where to the dance party? Where 뭐하다? 입다. 입다. 자, be going to 나왔어요.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바보라서 be going to가 뭔지 모르는데 설명해 줄 사람 없나요? 네. Be going to는 go가 여기서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오면 얘는 가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것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wear 할 계획이니? 뭐 입을 계획이니라고 묻냐? What are you going to wear? 너 뭐 입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wear? 무엇을 와 입을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wear? 그 댄스 파티 갈 때 To the dance party. What are you going to wear to the dance party? 댄스 파티 갈 때 무엇을 입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wear? 됐습니까? 네.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going to eat? 하면 되겠죠. 뭐 먹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eat?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wear to the dance party? 오케이, 입다, wear였고요.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your name? Tag. Tag? 민철. 민철. 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임 태그이 뭐예요? 이름표. 이름표죠. 네 이름표 어딨어? 민철아. 여기 묻는 거죠. 그렇죠? 뭐, 그 뭐야 캠프 같은 거 갔을 때 그렇죠? 캠프 같은 거 갔을 때 이름표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요즘 안 하는지요. 네 이름 어딨니 민철아? Where is your name tag? 민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 more of this office is easy to remember. 오케이. 그러면 remember가 뭐죠? 기억하다. 기억하다. 그럼 easy to remember 하면 기억하기 쉽다. 그렇죠. 기억하기 쉬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서 이 사무실에 뭔가가 기억하기 쉽대요. 이 사무실에 뭐가 기억하기 쉽다? The address. 그렇죠. address죠. 그렇습니다. The address of this office is easy to remember. 그렇습니다. A-D-V-R-E-S-S 스펠링도 어려우니까 연습하시고요. 이 사무실 주소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The address of this office is easy to remember. 그러니까 address는 주소 맞습니다. 외에도 뭐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give a speech, address, 주소, the address of this office. 그러니까 What is the address of your house? 그 뭐예요? What is the address of your house? 너의 집 주소는 무엇이니? 그럼 친절하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쵸? 아니요. 안, 알려주면 안 됩니까? 왜요? 그렇습니까? The address of this office is easy to remember.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We got more in a forest. 우리는 뭔가를 got 했답니다. 어디에서? In a forest. 어디에서 in a forest? 숲속에서, 숲속에서. 우린 숲속에서 뭘 같았을까? 길을 잃어버렸다. We got lost. 됐습니까? Lost. 어떤 길을 잃은. 됐습니까? 길을 잃은.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We got lost. 우리는 길 잃었어요. We got lost. 어디서?
in a forest. 숲 속에서 길렸어요. We got lost in a forest. We got lost in a forest. 뭐라고요? We got lost in a forest. Lost. Okay. 다음 녀석. 뭐뭐 I 뭐 do my homework. 그렇습니까? Do my homework는 나의 숙제를 하다죠? 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have to. 그렇죠. Have to도 되고 또 must 되고 비슷한 말 또 뭐가 있다? Should 이런 것들 해야만 한다. I have to do my I have만 썼네. I have to do my homework. I must do my homework. I should do my homework. 난 숙제해야만 돼. 그러니까 친구야 놀자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줘서 뭐라 그래야 돼요? I have to do my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ants to more roller coasters in a park. 그래서 She wants to Ride roller coasters in the park. Okay. 그녀가 원합니다. She wants. 무엇을 원한대요? To ride roller coasters. 하? 인 것을. 어디서? In the park. 그녀는 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 는 것을 원합니다. Ride 하면 뭐 하다? 타다. Ride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 타다. To ride roller coasters. 롤러코스터 타? 는 것. She wants to ride roller coaster in the park. Okay, 그 다음에 Will you mommy? I will be back soon. Okay, 그래서 I'll be back. I'll be back이 뭐야? I'll be back. 돌아올 것이다. Soon, 언제? 곧, 금세. 난 금방 돌아올 거야. I'll be back soon. 난 금방 돌아올 거야. I'll be back soon. So, will you wait for me? 그렇죠. 너나 기다려줄 거니죠. Will you wait for me? 너나 기다려줄 거니? Will you wait for me? 금방 돌아올 거야. I'll be back soon. Will you wait for me? I'll be back soon. Okay, 다음 계속했어. A sound or action that gives a message. To make a gesture or sound to send a particular message. Okay, sound or action이 뭐야? Sound or action. 소리나 액션. 소리나 행동이죠. 소리나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어떤 that gives a message 하는 okay. give a message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다겠죠? 네. that 때문에 어떤이 됐으니까 소리나 행동은 소리나 행동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나 행동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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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그렇죠 앰뷸런스 아닌가? 아, 에이 한 번씩 얘가 소리 내잖아 이게 뭐예요? 얘도 한 번씩 소리 안 내요? 아 얘도 한 번씩 소리 내잖아 사운드 내잖아 갑자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그널 보내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시그널이 뭐예요? 신호죠 신호 됐습니까? 신호는 어떤 소리나 또는 행동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행동이죠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오라는 신호를 그렇죠 무시하고 있죠 시그널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소리나 행동 A sign or action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That gives a message 또는 뭐 To make a gesture gesture가 뭐였어? gesture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몸짓을 gesture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gesture 또는 sound to send 뭐 하기 위하여? 보내기 위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particular 뭐든가요? 그렇죠 특정한 particular 메시지를 send 하기 위해서 어떤 몸짓이나 어떤 소리를 make 한다 됐습니까? 야! 됐습니까? 미쳤나봐요 시그널 신호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mmy did his homework but he went to bed. Tommy가 뭐 했대요? Tommy가 did 했대요. What? His homework를요. 언제? Before he went to bed. 그렇죠. After he went to bed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자러 가기 전에 숙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러 가고 나서 숙제를 했단 말이에요. 꿈나라에서. 자러 가기 전에 숙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자러 가기 전에 before he went to bed. 그가 자러 가기 전에 before he went to bed.
타미는 그의 숙제를 했습니다. Tommy did his homework. 그가 잠자러 가기 전에 before he went to bed. Before 언제 뭐뭐 전에 반대말은 뭐예요? After. 그렇죠. After죠. 뭐뭐 한 다음에 after. 뭐뭐 하기 전에 before.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서 please be careful when you mow the busy street. Careful 어떤 조심스러운. 그렇죠. 조심스러운. 어떤 시네요? 근데 비 있네. 그러면 뭐 한다? 조심하다. 그렇죠. 제발 좀 조심해. Please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busy street. Busy street가 뭐겠어요? 바쁜 길. 바쁜 길. 그렇죠. 차가 많은 길이란 뜻이겠죠. 물론 바쁜이란 뜻이 있지만 busy street 하면 차가 많은 도로. 그렇습니까? When you cross, 뭐 하다? 가로지르다. 그렇죠. 건너가다 하면 되겠죠. 가로지르다. 오케이. 제발 좀 조심해라. Please be careful. 네가 차 많은 도로를 건너갈 때 When you cross the busy street. Please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busy street. 오케이. 그 다음 모르겠어. A lot of people are more across the street to see the famous actres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famous actress가 뭐예요? See the famous actress가 뭐예요? 유명한 배우. 배우를 보다. 2부터 쓰니까 보기 위하여. 유명한 여배우를 보기 위하여 to see the famous actress. 그러면 a lot of people are passing across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pass across. Pass. Pass는 뭐 하다? 지나가다. 지나가다. Across는 cross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건 건너가다는 cross고요. Across 뭡니까? 그렇죠. 가로질러서. 그래서 가로질러 지나가다. Pass across. Pass across.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가로질러 건너가다. Cross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Pass across, cross 같은 말. 가로질러 건너가면 건너가는 거잖아. A lot of people are crossing the street 하고 같은 말이죠. A lot of people are crossing the street. A lot of people are passing across the street. Pass 지나가다, across 어찌 가로질러. 그러니까 가로질러 지나가면 건너가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까? 자, passing이 나와, 본문에 passing이 나와서 예문 만든 거예요. pass 하면 지나가다, passing 하면, 여러분들 passing의 뜻으로 뭐, 지나가는 것을 많이 골랐던데요. 여기서는 지나가는 중인. 많은 사람, a lot of는 many하고 같은 뜻입니다. 네. Okay,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passing. 어디로? Across the street. 도로를 가야죠. 왜? To see the famous actress. 유명한 여배우를 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길 건너편에 김고은이 나타났나봐요. 아, 아닌가? 아, 별로입니까? 액트리스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지? 유명한 여배우 요즘 잘 없나? 있죠. 누구? 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연예인 잘 몰라서.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lot of mud on the roads. 네요. 그래서 There is a lot of 그렇죠. Traffic 어디에? On the roads. 오케이. There is not. There is. 뭔가가 있다. 오케이. 차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량이 많아요. There is a lot of traffic. 도로 위에 On the roads. 길에 차가 많다. There is a lot of traffic. 됐습니까? Traffic 하면 traffic은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차가 많이 있는 그 덩어리를 traffic이라고 얘기해요. 교통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차가 많아요. There is a lot of traffic. 차가 많이 막혀요. There is a lot of traffic on the road. 도로에 차가 많이 막힙니다. There is a lot of traffic on the roads. Then, the road is closed because of an 이러고 있네요. Okay, 그래서 closed는 close로부터 왔네요. Close 무슨 뜻이죠? 닫힌. Close는 무슨 뜻이에요? 닫다죠. 그럼 3단 변신 close 닫다.
Closed. Closed.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야? 다쳤다. 다쳤다? 당한 거야, 한 거야? 닫았다죠. 그렇죠? 닫다, close. 닫았다, close. 첫 번째 녀석을 원형.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 과거형. 과거형. 세 번째 녀석은? 직장 바뀐 어떤 형.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한 거야, 당한 거야? 다친. 다쳐진. 다친 하면 되겠죠, 다친. 그러면 도로가 닫은 거야, 다친 거야? 다친 거야. 그래서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The road is closed. 도로가 폐쇄되었어요. The road is closed. Because of an accident. Accident가 뭐예요? 사고. 그렇습니까?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 Accident. Because of an accident.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사고 때문에 도로가 closed 되었습니다. 폐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도로는 현재 폐쇄된 상태예요. 못 가요. The road is closed. 사고 때문에 because of an accident. Accident 사고였고요. 비염 있니? Hey, that's too bad. We mowed the flowers from my garden이네요. 그래서 we picked the 과거 시제 we picked the flowers from my garden. 됐습니까? Okay, pick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픽이죠. 이렇게 하는 게 픽인데 꽃을 픽했으면 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뽑았다는 얘기. 그렇죠. 꽃을 뽑았다기보다는 꽃을 꺾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꽃들을 꺾었습니다. We picked the flowers. 나의 정원으로부터 from my garden. Garden 하면 뭐예요? 정원. 그렇죠. 정원에서 꽃을 꺾었어요. We picked the flowers from my garden. We take the flowers from my garden. Pick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 Pick the flowers. Okay. Pick 뭐 고르다. Pick은 고르다, 선택하다, 뽑다, 꺾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pick입니다. Pick, pick, pick. 그다음 문장. Bo your trip. Your trip이 뭐예요? 너의 여행. 그렇죠. 그럼 너의 여행을 뭐 하란 얘기네요. 너의 여행을 위해서 들어갈 말은 뭐죠? Enjoy. Enjoy your trip.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 타고 어디 다른 나라 놀러 갔을 때 네.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막 쳐다보죠, 아저씨가.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나쁜 짓 안 할 것 같아. 가도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Enjoy your trip. 여행을 즐기세요. Enjoy your trip.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양이 꽤 많네요. You shouldn't throw away trash on the street. Throw away. 뭐 하다? 버리다. 버리다. Shouldn't는? 버리지 말아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넌 버리면 안 돼. You shouldn't throw away. 무엇을? Trash. 어디다가? On the street. Trash가 뭐예요?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 버리면 안 돼. You shouldn't throw away trash on the street. 오케이, 몇 개나 남았지? 많이 남았어요. 7개. 여기까지 해요. 7개. 여기까지 하고. 자, 읽은데요. 너무 많았네요. 좀 많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